자, 14레벨에 저희가 기가 막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악마덱이 멋은 있어요. 명경기도 명경기인데 우리도 자야 되니까. 황금 일리단. 자, 일단 다음 분들은 타협에는 없답니다. 노 타협. 어? 아, 단호해요. 14콜 있는데 14콜. 14콜 오케이. 콜이 한 명 있었어요. 자, 여러분. 놓치지 않아요. 어디야? 내가 맞춰줄게. 그리고 악마덱의 장점은 기존의 거인덱은 패를 무조건 모아야 돼요. 그래서 이만할 때 낼 수 있는 하수인이 파수병이랑 고대 감시밖에 없는데 여제 보통의 여제가 이 사냥꾼전이 괜찮네. 사냥꾼한테는 좀 그 피드를 내주면 안 되는데. 그래서 또 악마의 불꽃이나 같이 써서 또 버프도 주고 네. 몰입해 힐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 방향성이 여러 가지라서 자 이럴 때 좀 선택이 좀 애매하죠. 지금은 솔직히 영웅 능력 쓰는 게 이득이에요. 왜요? 다시 체력 채우니까. 뭐가 좀 진짜 말 안 들어. 누가 봐도 영웅 능력이었는데 진짜. 누가 봐도 영웅님. 내가 이상해서 그지. 와. 대박이야. 다 생각이 있어 나도. 자 여기서 얘가 독수리 뿔 장군만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교환이 되는 거야. 교환이 되잖아 이렇게. 맞아요. 뿔 장군만 아니면 돼. 자 볼까요? 독수리 뿔 장군은 없는 걸로. 그렇지 여기서 흑흥이만 아니면 흑흥이가 나와서 이렇게. 그래도 뭐 죽음골이 있어. 그나마 위안으로 원래 짰던 설계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방금 영웅 그 생명력 전화를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. 더 안 좋았어. 알았어요. 맞잖아. 알았어요. 어? 들어? 어? 이거 할까? 그러니까 데미지 4가 뜨면 어차피 저기 체력 1이라도요 4개가 나오긴 네. 나와요.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를 얘한테 쓸까요? 아 얘한테 써야지. 갑니다! 자! 상황! 와! 자 인프를 풀어라. 인프 폭발. 그러니까 하수인 하나에게 2에서 4의 피해를 주고 피해를 준 만큼 인프를 소환하죠. 방금 3피해 줘서 3개가. 그렇죠. 네. 네. 이렇게 또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성기사의 그 신병 3마리 소환. 신병 소환. 신병 소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. 좀 더 여러 가지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. 네. 그 직업들의 단점? 이런 부분들을 역시 개발자분들이 잘 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항상 수치가 좀 정해져 있지 않은 카드들은 불안하죠. 맞아요. 들어봅니까? 이건 봐야죠. 근데 이거를 이걸로 볼지 4코스트 공허 소환사가 있으니까 고리로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괜찮네요. 어디야? 내가. 혹시 이거를 지금 잡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그냥 이거는 상황이 안 좋은 거 때문에. 아 맞아요. 이거를 왜 잡아야 되냐면 왜죠? 개판. 그렇죠.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? 사냥개 조련사. 조련사. 그렇죠. 조련사가 버프를 줄 수 있어서 3, 4가 되니까.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는 솔직히 살상명령 5 데미지인데. 지금은 크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. 아, 그 예상했던 조련사가 원래 그 뭐 시나리오 항상 있잖아요. 네. 4만화 때는 야수를 살려놓으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뭐 6만화 때면 4만화 사자까지 순차적으로 깔리면 거의 뭐 사냥꾼 이기는 시나리오였는데 자, 이 분위기에서 이거는 괜찮네요. 얘만 내놓으면 그쵸. 얘 무조건 터트릴 수가 있거든요, 다음 턴에. 아무 부킬이 있어서? 올빼미만 안 당하면 돼요. 여기서의 고민은 지금 좋을까? 그냥 얘를 내서 그냥 교환을 해버릴까? 저는 그냥 공허 소환사 내면서 좀 드로우 아 맞네 공허 소환사 내려고 그랬었지 내가 네. 그러니까 드로우를 할지 안 할지 지금 내 고민 그러니까 파수병 체력이 파수병만 찾으면 이길 수 있는데 좀 불안하긴 하죠 지금 체력이? 근데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이거를 한 대만 치면 됐어. 얘로 쳐놔야겠다. 얘가 바로 치면 한 대밖에 그렇게 체력을 회복 못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. 이걸 한 대 쳐놓고 넘깁니다.
좋습니다. 어, 넘깁니다. 이렇게. 이를 몇 대 맞으면 영원권이 또 나갈 수 있고. 그렇죠. 성난세야 파스북에 한 장 남았, 한 장 썼었죠? 하나 썼죠. 네, 일단 다 남았고. 정리 안 하면 또 빙덧에서도 좀 안전해요, 사실은. 그렇죠. 이게 1-1짜리가 많아서 빙덧으로 이득을 보기가 힘들죠. 일단 뭐라도 하면은 사바나 사자는 못 나와요. 그렇죠. 이러면 사바나 사자를 안 내고도 뭔가 좀 부담스러운 카드가 나왔어요, 근데. 근데 일단 뭐 공원소환사가 터지면서 뭐 뭘 갖고 오느냐.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자락서스가 안 나가주는 게 더 좋지 않나요? 체력이 간당간당해서. 그렇죠. 자락서스는 좀 애매해요. 자락서스는 나가면 안 돼요, 사실. 그리고 그냥 차라리 용거 안불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. 여기서 그냥? 그렇죠. 여기서 공허소환사를 쳐서 소환을 시키고 용거 안불로 할 수 있는. 그럼 용거를 늦게 내야죠. 왜냐면 1, 2단이 나오니까. 네. 좋을 것 같아요. 쳐보고. 오, 딱인데? 아, 왠지 1, 2단 터뜨리고 싶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뭘 터뜨리지? 어, 마지노스 이거를 안 된다. 네. 근데 사실 개풀 각을 주니까. 그러게. 1, 2단을 해버릴까? 한국 1, 2단인데? 나 악마긴 또 악마야. 그러니까. 굳이. 공격력으로. 그러면... 아, 근데 이게 살상 면역도 있으니까. 어, 뽀꼬해, 뽀꼬. 고통이에요, 제가 또 피 채우고요. 자, 진짜 이거 1, 2단이. 시너지가 있네. 자, 1, 2단이 이렇게 우리, 뭐 은근히 쓰일 수도 있는 카드가 그러네요. 1, 2단이 지금은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해줬어요. 여기서 9턴까지만 버티면. 개풀 회갈색 늑대 살상 명령. 영 착취도 있고. 아주 그 전통의 네. 전통의 이제 클래식 조합. 개풀. 많은 이들이 이제 어. 하스스톤을 떠나게 만들었다는. 네. 네. 아니면 아, 지금 여섯 개? 15 데미지. 레옥 그 개들을 불어라. 16 데미지. 근데 솔직히 멍멍각은 맞아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자 카드는 없는 상황이고요. 어허. 득대기수. 득대기수. 이거는 손에 살상면은 지금 무조건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게임 이렇게 되면 거의 10, 몇 데미지죠? 10, 에다가 14, 19. 19죠, 19. 네. 아니다, 20이네, 20. 네, 20이에요. 20 데미지. 자, 안전하게 가시면 그냥 하고 네, 안전하게. 알겠습니다. 또 이제 체력 힘들어. 아, 꿀인데요? 은근히 체력이 일식일식 체력이 야금야금 올라가요. 네. 전통하고 어, 똑같은 체력이. 이러면 뭐 야수 내고 살상 두 개 쓸 수도 없잖아요. 그거 써봤자 이거 고정 사격 못하면 끝났네. 네. 그러네. 악마덱이 세네요. 이거 악마덱 좋은데요? 재미도 있고. 자, 설마 뭐 여기다가 살상, 이살상, 그리고 신비한 사격. 안 돼요, 안 돼. 그래도 네, 안 일 남아요. 가혹한 화사관 아니면 안 돼. 아, 1 데미지. 진짜 가혹한 화사가 나와서 3 됐으면 진짜 이거 네. 와, 1 데미지. 뭐 개풀도 있었고. 고통의 여제가 캐리했네요. 진짜 1. 고통의 여제가 체력 2단 채웠잖아요. 고통의 여제가 은근히 되게 좋네.